안녕하세요. 순환공원 토경갑입니다. 마지막 히카마 수확 중인데요. 예치기로 히카마 줄기를 이렇게 걷어내 버립니다. 그러면은 조금 멀칭해 놓은 비닐을 조금 걷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뭐 낫지라거나 쪽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예치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수월하는데, 히카마가 조금 그 열과가 생겨요. 예치기로 치다 보면 낫으로 베어내도 그렇고요. 근데 히카마 열과 생겨서 버리는 거 하고 인건비, 히카마 수확할 적에 줄기를 잘라내는 인건비를 비교를 해본다면, 차라리 히카마 좀 버리고, 열과 생기는 거 조금 버리고, 이렇게 예치기로 빨리 쳐버리고 수확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비 오고 나면은 신안군 쪽으로는 뭐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1도, 2도, 3도 이런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니까 그냥 오늘 전부 수확을 할 생각으로 예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기를 걷어낸 다음에 비닐 피복을 벗기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줄기 때문에 비닐 피복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예치기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비닐 표복 벗기기가 조금 수월해지죠. 수월해져서. 그래서 쉽게 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700평 남았어요. 이거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놓을 거고요. 천천히 판매를 하면 됩니다. 올해 너무 많은 양을 심어서 조금 고전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수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람 7명 채용해서 지금 수확 중입니다. 감사합니다.